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7단원의 두 번째 거, 인도의 통일제국의 출현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요. 자, 이 단원도 전후로에서 2시간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부에는 208쪽부터 해서 210쪽까지, 후반부에는 210쪽부터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강. 자, 통일제국의 등장, 인도의 통일제국 출현 전반부 하겠습니다. 208쪽. 자, 기억하세요. 208쪽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 마우리아 왕조 인도를 통일하고 불교를 장려하다. 마우리아 왕조가 인도를 최초로 통일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배경. 정치 경제적으로 성장한 왕과 무사 및 상인 계층이 당시 브라만교의 권위와 신분 차별에 불만을 품고 불교를 탄생하게 됐는데요. 자, 여러분들 인도를 알려면은 인도에 우리 자 고대사에서 4대 문명 발상지일 때 제가 설명을 좀 했었는데 여러분들 기억이 나나 모르겠네요. 자, 인도는 인더스강, 갠지스강에 잘 살다가 아리아족이 침입해 와서 거기에 뭐가 생겼냐 하면은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생겼다 해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 카스트 제도, 신분제죠. 그래서 맨위 계층을 바로 뭐라 하겠냐? 브라만입니다. 브라만. 이것은 무엇을 담당하냐? 사제들을 나타내는 제사 기능인데, 자, 이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바로 뭐이죠? 제사를 담당합니다. 제사를 담당하죠. 담당하는 역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바로 뭐였냐? 브라만 다음에가 뭐였죠? 혹시 기억나나요? 크샤트리야. 자, 크샤트리야. 크샤트리야는 어떤 부류가 있냐? 왕이나 귀족 또는 무사들. 이 계급들이 속한 두 번째 단계인데요.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담당은 바로 뭐였어요? 정치와 군사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두 개는 어떻게 보면 지배계층이죠. 그 다음에 비지배계층으로 세 번째가 이제 바로 뭐냐? 우리가 말하는 평민이 나타나는 바이샤. 평민이죠, 평민. 평민이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뭐 하겠어요? 농업, 상업, 뭐 수공업 막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들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단계가 뭐이죠? 수드라. 수드라는 바로 이제 천민이겠죠? 천민. 천민계층. 여기는 하는 역할들이 뭐 있어요? 노예들로서 어떤 천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인도의 카스트였는데, 자, 여기서 보세요. 최고의 계층, 브라만. 브라만이 어쨌냐? 권위주의와 신분차별에 불만을 꺾고, 누가 이렇게 불교를 탄생한 계기가 됐다고요? 두 번째 계급이 이제 왕과 무사 및 귀족, 여기죠. 크샤트리아와, 그다음에 상인계층, 당시, 상인, 이게 농업, 상업, 수산업이었던 이 바이샤. 그래서 두 번째는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계층이 두 계층이 중심이 돼서 불교를 탄생시키는 배경이 됐다, 이 말이죠. 창시. 기원전 6세기경 인도의 고타마시타르타 하잖아요. 고타마시타 석가모니 이름이죠. 고타마시타르타가 창시. 특징. 수행을 통한 해탈 강조, 자비와 평등을 강조하는 것이죠. 평등. 두 번째. 마우리야 왕조의 통일제국 건설 인도. 자, 마우리야 왕조 기원전 4세기 찬드라굽타 마우리야가 바로 북인도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마우리아 왕조를 수립하고, 이 마우리아 왕조에서 아주 유명한 왕이 바로 뭐냐? 아소카 왕입니다. 아소카 왕. 자, 마우리아 왕조 하면은 아소카 왕. 나중에 후반부에서 하겠지만은, 자, 굽타 왕조 그러면은, 쿠샨 왕조 그러면은 카니슈카 왕. 대표적인 왕 됩니다. 자, 인도의 대부분을 통일, 중앙 집권 통치 체제 마련, 불교를 적극 장려, 전국 각지에 돌기 등을 세워온 불교. 자, 이 의미, 이 돌기 등 무슨 의미인가 이따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 209쪽 지도를 한번 봐봅니다. 마우리아 왕조의 인도 통일. 자, 마우리아 왕조.
마우리아 왕조가 바로, 이거에 바로 마우리아 왕조다, 이 말입니다. 여중에서 여러분들, 남동무지방의 칼링가 지역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칼링가 지역. 이 칼링가 지역은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이 이 인도를 통일하면서 이 지역 사람들의 무려 1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나타냅니다. 나중에 여기를 돌아보면서 아소카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이런 전국 각지에 막 돌기둥을 세우고 불교를 전파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따 또 보겠습니다. 자, 석가모니. 고행하는 석가모니상이죠. 이 안에 갈비뼈가 다 드러나고 배가 쏙 들어가 있죠. 히말라야 산맥 아래에 있는 작은 나라 왕자로 태어난 석가모니는 왕궁을 떠나 6년 동안의 고된 수행과 49일간의 집중적인 명상 끝에 마침내 부다가야 한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어 해탈을 하고 부처가 됐다. 인생 무상이라 진상 고뇌. 왜 인생 사람이 이렇게 막 굶어 죽어가지, 늙지, 아프지, 여러 가지 그런 고뇌 생각. 자, 불교가 탄생한 배경은 무엇인가? 불교 탄생 이전에는, 자, 아까 인도 제도 최고의 고층인 브라만, 계층이 브라만교. 제사 기능으로서 아주 형식에 치우치고 어떤 차별되고 심오그로 되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계층은 크샤트리아와 세 번째인 브라만 계층이 몸을 꿈고 불교를 이렇게 장식이 됐다 했죠? 불교를 발전하는. 브라만교가 제사의식을 지나치게 형식화하고 브라만 계급의 특권만을 강조하자 사람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때 고타마 시타르타가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깨달음을 얻어 자비와 평등 사상을 기반으로 한 불교 사상을 창작했다. 이걸 바로 불교에 탄생하게 됐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불탑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여러분들 209쪽에 밑에 보면은 이게 산치 대탑인데요. 자, 산치 대탑은 우리나라의 탑들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자. 자, 부처의 몸에서 나온 유골, 즉 살이라 그러죠? 불교를 믿었던 여러 부족이 나누어 가졌는데 그들이 살이를 보관하기 위하여 세운 것이 바로 스투파 탑이라고 합니다. 그로부터 230년이 지난 후에 아소카왕은 부처의 유골을 여러 곳으로 보내서 부처의 살이가 인도적 전역으로 퍼지게 만들어 단편 아소카왕은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얻은 장소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많은 스투파, 즉 탑이라겠죠. 탑을 특히 산치에는 산치 대탑을 비롯하여 여러 개의 탑을 세웠다. 산치에가 세웠다 해서 산치의 큰 탑이라 해서 대탑 그런 겁니다. 자, 산치 대탑 방문객들은 돌 난간을 따라 스투파 탑을 돌며 참배하였다. 전면에 보이는 기념에는 부처의 생애와 불교의 역사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산치 대탑은 우리나라의 탑들과 어떻게 다른가 비교해 보자. 우리나라의 탑들이 화강암으로 층을 쌓아 위로 솟은 모습으로 쌓는 것과 달리 산치 대탑은 부처의 몸에서 나온 유골, 이걸 살이라 한다 했죠. 보관하여 세운 것으로 무덤처럼 돔 모양이 뭐예요? 이렇게 동그라미 걸 말하죠. 돔 모양. 으로 생겼다. 자, 우리의 탑들 같은 경우는 어째요? 다보탑, 석가탑 위로 뾰족이 쭉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산지대탑은 완전히 동그랗게 올라갈 만한 어떤 체육관, 도움 체육관 형태가 저렇게 돼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자, 210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봐보죠. 210쪽으로 가서. 역사 탐구. 돌 기둥과 바위가 새겨진 아소카 왕의 통치. 방침 아소카 왕은 마우리아 왕조의 대표된 왕이라 했죠. 인도 전역을 통일하면서 많은 칼링가 지역에서 희생자를 냈다 했었죠. 자, 그 뉘우침이랑 인한이 나옵니다. 자, 아소카 왕은 전국적으로 20여 개의 바위와 10여 개의 돌 기둥의 불교의 가르침에 따른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칙령으로 형태를 세워 새겨 넣었다. 이러한 돌기둥은 북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남쪽으로는 데칸 고원에 걸쳐 널리 분포되었다. 그는 여기에서 왕은 백성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것임을. 자, 백성에게 진 빚이다. 이 말이 뭐 말이냐면 많은 자기가 통일을 하고 자기의 과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게
참 아소크 왕은 대단한 왕입니다. 백성을 돌보기 위하여 때와 장소를 가지하는 노력을 강조하였다. 자, 회개한 내용이 나옵니다. 봅시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어디에서요? 남동부의 칼링가라고 아까 제가 말씀해 줬죠. 칼링가지요. 1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힌 칼링가 전투가 끝난 후 나의 마음속에는 여기 나의 마음속에는 아소카 왕이 어째요? 전국을 다시 잡으려고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발견한 거예요. 마음속에는 많은 갈등과 부처님의 법을 향한 갈망이 있었던. 자, 그 지역을 돌봐보면서 그 처참한 상을 그 전쟁 후에 자기가 짓밟았던 그 뒤끝을 보면서 후회를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많은 살인을 저지렀고 내가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이렇게 널리 불교를 전하고 돌탑을 세워서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그래서 선정을 펼칩니다. 정복에 대한 후회도 생겼다 그랬죠? 자유민들을 정복한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학살하고 노예로 만든다는 뜻이다. 나는 이제 이런 고뇌를 일에 고뇌를 깨웠다. 아소카. 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벌하고 정복하고 땅을 했을 때 어째서요? 끝까지 자랑스럽게 있고 기념으로는 안. 근데 아소카 왕은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졌다. 아소카 왕 석주 비문. 1. 위 자료를 이용하여 아소카 왕이 어떤 방식으로 인도를 통치하였는지 말해보자. 2. 위 자료에서 아소카 왕이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봅시다. 1. 자료를 이용하여 아소카 왕이 어떤 방식으로 인도를 통치하였는지를 말해보자. 저는 읽어봤죠? 전페이지에서. 자, 아소카 왕은 불교를 국가의 공식 종교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통치했다. 이게 처음에 아소카 왕은 불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10만 명을 주고 15만 명을 막 포로를 하고 그 광경을 보고 아, 인간이 이랬어야 되겠냐 느끼면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널리 공부합니다. 전국 각지의 바위와 돌기둥에 불교의 가르침을 새겨놓고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자 평등하게 통치하고자 했다. 참 대단한 왕이다. 존경스럽죠? 네. 다음 두 번째. 위 자료에서 아소카 왕이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 동기를 찾아보자. 아소카 왕은 통일을 위한 전쟁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참상을 보게 됐다 했죠.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정복 전쟁을 벌인 것이 옳은 것인지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무력을 사용하는 통치 방법 대신에 뭐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며 백성들을 위하여 통치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참 처음의 과정은 악했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후에 선정을 베풀고 이렇게 뉘우치는 아마 세계 왕들 중에서 이런 왕이 찾아보기 힘들겠죠. 아소카. 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마우리아 왕조에서 불교가 탄생하고 배경되고 아소카 왕이 더욱더 전국적으로 이 불교를 전파하고 그래서 이 아소카 왕 때는 불교가 전파돼서 동남아시아로 즉 상자부 불교라고 많이 해외도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에 가는 것을 이 시간에는 전반부 했고 다음 시간에는 211쪽부터 나오는 쿠샨 왕조에서도 유명한 카니슈카 왕에 대해서 후반부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단원은 다 끝났지만은 전반부 마우리아 왕조에 관계된 것을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빈칸을 적절히 지으시오. 1. 불교는 멋멋의 권위주의와 신분차별에 반대하고 자비와 멋을 강조했다. 멋에 대해서요? 인도의 최고 카스테제도 계급이었던 뭐였어? 브라만 계층이. 이러한 브라만 교. 그렇죠. 그래서 자비와 멋을 강조했다. 평등을 강조했죠? 주장했죠? 예, 차별. 2번 아소카 왕은 남인도의 칼링가 지역을 정복한 후 참회하는 심정으로 무엇을 믿게 됐다? 불교. 그러죠. 불교를 믿으면서 깨닫고 후회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 다음 3번 쿠샨 왕조에 관한 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0.
일강에서 할 따르는데 답만 봐보면 자 간다라 미술이라고 하는데요.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관련 있는 내용은 어렵게 연결하시오. 자, 찬드라 이 두 개는 아는데 이것은 다음 단원에서 배우겠죠. 찬드라곱타 마우리야. 그러면은 뭐다고 관계가 깊은가요? 인도를 최초로 통일했다 했죠. 북인도 통일. 찬드라곱타 마우리야 왕조. 그 다음에 아소칸 마우리야 왕조에서 대표적인 왕 뭐예요? 산치데타. 불교를 널리 알리는 것 공인한 거죠. 그 다음에 카니시카 왕은 이제 쿠샨 왕조의 카니시카 왕인데요. 이건 다음 42강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를 전파한다 하겠죠. 예. 아석화왕이랑 이 불교는 대승불교가 아니라 무슨 불교? 상자부불교라고 해서 소승불교라고 말합니다. 다음 3번 옳은 내용은 영표, 틀린 표현은 엑스피아시오 그랬네요. 자, 1. 아석화왕은 마우리아 왕조를 건설하였다. 이건 아니죠. 마우리아 왕조를 건설한 사람은 누구였죠? 찬드라굽타 마우리아였죠. 찬드라굽타 마우리아. 자, 여기에도 나옵니다만, 북인도를. 여기는 아소카 왕이 아니라, 찬드라굽타라예요. 마우리아. 그니까, 저기, 마우리아 왕조를 건설했습니다. 엑스가 되겠죠. 그 다음, 2번. 아소카 왕은 전국 각지의 바위나 돌기 등의 불교의 가르침이나 국왕의 정책을 세게 넣었다. 그랬죠? 돌기 등을 세우고 전국 각지에 이렇게 알렸죠. 세 번째, 아소카 왕 때 동남아시아 각지에 전파된 불교는 대승불교다 아니라 대승이 아니라 뭐예요? 소승불교입니다. 소승이라고도 하고 또는 상좌부 불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X가 되겠죠. 이것은 41강 후반부에서 제가 다시 마우리아 왕조와 쿠샨 왕조가 전했던 상좌부 불교, 대승 불교에 대해서 도표로 또 설명하겠습니다. 네 번째, 여기는 이제 안 배웠죠.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다만 쿠샨 왕조는 동서무역령에 의지하여 번영을 누렸다. 맞습니다. 동서무역에, 즉 오른쪽으로는 중국, 왼쪽으로는 서방, 저기 서역, 서남아시아 쪽 있는 데로, 그렇죠? 지금의 소련 연방에는 탄탄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막 있는 쪽, 중동. 다음 다섯 번째, 상자부 불교가 개인의 해탈을 강조한다면 맞죠? 상자부라고도 이걸 또는 소승 불교라고도 합니다. 대승 불교는 중생의 구제를 강조했다. 맞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더 그렇지만은. 바로 이것이 바로 어디에서요? 마우리아 왕조. 자, 대승불교는 누구 때? 무슨 왕조 때? 나중에 배웁니다. 쿠샨 왕조 때. 카시누시카. 이때는 마우리아 왕조 때의 아소카 왕 때입니다. 예. 다음 여섯 번째. 간다라 미술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다. 맞습니다. 그리스 조각이 인도에서의 불상과 함께 결합돼서 그 간다라 지방에서 발견된 이것이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까지 이어져서 신라에 보면은 이런 뭐예요. 토암산에 가면은 석굴암. 보존물상이 있죠? 그 석굴암에 보면은 머리는 뽀글뽀글하고 코는 오똑하고 저기 뭐 옷, 가슴에 옷 있는데 주름이 되어 있죠. 바로 이게 바로 서양의 그리스 문화 조각과 불교가 짬뽕돼서 온 뭔가 그게 간다라 미술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인도의 전반부 마우리아 왕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불교 탄생. 그 중에서도 유명한 왕, 아소카 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아소카 왕은 인도를 통일하면서 인도의 남동부 지방인 칼링가 지역에서 엄청난 10만 명 정도를 죽이고 15만 명만 포로를 했다 했죠. 나중에 자기가 다 통일을 해서 전국을 순회하다가 다시 한번 그 광경을 보고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구나 후회하면서 어쨌다고요? 불교를 적극 입문하고 자기가 그것을 또 전국에 전파를 했다. 그게 바로 전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로. 그래서 소승불교, 상좌부 불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돌기둥에 새기고 많은 탑들을 세웠다. 그 탑들 중에 대표적인 게 산치에 지은 산치대타. 그리고 돌기둥에 많은 것을 불교의 가르침. 그래서는 무력 대신에 이제는 뭘로? 칼 대신에 뭘로? 불교의 가르침으로 선정을 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40강 마치고요. 41강에서는 인도에서 후반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